공식장님이신 유신혜 교수님께서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책은 강점혁명이라는 책이고 책을 조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도널드 클리프턴이라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긍정심리학을 연구한 심리학자이고 이분이 이제 리서치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갤럽의 회장님이시기도 하셨고 경영 컨설턴트를 운영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갤럽과 함께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떤 개개인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도구를 이제 개발을 하셨고 그 테마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어서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부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저에게 12월 달에 향설의 서재를 맡겨주셔가지고 어떤 책을 좀 추천드려야 하나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12월이니까 다들 바쁘실 것 같아서 이제 바쁘시니까 이제 두꺼운 책을 읽으면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이제 혹시 바쁘셔서 책을 못 읽고 참여하시더라도 그냥 재밌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을 했는데 이 책은 사실은 저는 2020년도에 처음 읽었었고, 그때 저도 다른 병원의 교수님께 추천을 받아서 읽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굉장히 이제 막, 아우성을 치던 시기였고, 다들 이제 바쁘고 어렵고 한 상황에서 이제 조직 간의 이해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도 있었고 우리 조직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효율적이고 재밌게 일을 할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이런 책을 우리 조직원들이랑 같이 읽었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괜찮아서 저도 우리 감염관리실에 다 이제 선물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읽어봤고요. 읽으면서 이제 저자가 말한 것이랑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이제 이 역사 속의 인물 중에 이제 김득신이라는 분이 생각이 났는데 이분은 이제 사실 제가 증평에 한번 여행을 갔었는데 그 지역에 여행을 가면은 그 지역의 역사 인물 위인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이 김득신이라는 분이 명문가에서 태어났는데 머리가 좋지 않아서 10살이 되어서야 글을 깨우쳤고 3일 밤낮을 외웠는데도 첫 글자도 외우지 못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명문가에서 다들 공부 그만해라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제 조선 중기의 위대한 시인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위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59세에 이제 급제를 해서 벼슬을 하기 시작을 했고 책을 아주 다독을 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어떤 책은 11만 번을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할때참 걸맞는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좀 부족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찬사를 보내고 이제 감동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사실 재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릿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열정과 결합된 끈기가 이분한테는 있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재능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그런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개인적인 삶에서는 아주 위대한 시인으로 거듭났지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직 사회에는 걸맞는 인물이 아니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벼슬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오래 이제 복직하지는 못하시고 이제 나중에 그냥 시를 지으면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직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로서의 강점은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저자는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지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단호하게 약점은 강점이 될수 없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이제 유명 인사들의 그런 말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강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자신의 약점을 먼저 파악하고 명확히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약점은 절대 강점으로 개발이 될 수 없다. 사람은 오직 강점을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자신이 전혀 갖지 못한 재능은 물론 인건이와 약점을 토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로운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인생에서 진짜 비극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뭐 피터 드러커나 뭐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갤럽에서 진행했던 어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또 강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럽에서 천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한 700만 명 정도가 강점을 그 조직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으면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 일에 몰입할 확률이 6배나 낮다고 하고 있고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가 그 사람의 역할이나 직책이나 심지어 급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 위주의 삶을 살지 않는가라고 봤을 때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강점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점, 여기서 계속 말하는 강점이라는 건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정의하는 강점은 완벽에 가까운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내가 볼링을 친다고 했을 때 스트라이크를 한번 한 적이 있다,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쳤으면 9번은 스트라이크를 해야지 완벽에 가까운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강점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재능을 지식, 기술, 연습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계속해서 개발시켰을 때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재능은 이제 정의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저녁에 당장 갑자기 대통령님이 저에게 밥을 먹자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당황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막 떨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또 막 그분 뭐 대통령과도 처음 봤는데도 막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뭐 그게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방식 이것이 재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능을 강점으로 개발시키려면은 지식기술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데 없는 재능을 아무리 지식기술 연습을 해도 강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러한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직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어느 분야에서든 유능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교육을 획일화시키게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성장 가능성은 그들의 가장 큰 약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할 때 강점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이제 조직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이 뛰어난 조직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조직의 관리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은 그들이 가진 강점에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 차이를 조직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팀 리더십을 발휘를 할 때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하는 장점이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카리스마나 뭐 이런 일반적인 그런 하나의 정해진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고유의 강점을 활용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좋은 팀은 당연히 레벨 3입니다. 레벨 1은 팀 리더만 강점을 알고 활용하는 것, 레벨 2는 팀원들이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는 것, 레벨 3는 리더와 팀원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강점까지도 파악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강점 심리학은 팀원이나 리더가 각 개인에서 시작하기는 하지만 서로의 장점을 이해를 하면서 팀 전체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의 목차는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이 일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왜 강점을 찾아야 하는지 그런 이유와 활용법 같은 것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2부에서는 실제로 이제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 클리프턴 스트렝스의 34가지 테마에 대한 이제 설명 그리고 사례, 실행 아이디어 그리고 해당 테마가 강한 사람과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봉된 클리프턴 스트렝스의 코드가 있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이 34가지 테마 중에서 상위 5가지 테마가 개인별로 이제 어떻게 발현이 되고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아직은 강점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잠재력, 그러니까 재능이고 이 재능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시켜서 강점으로 만들지, 우리 팀의 강점으로 만들지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한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4가지 테마는 크게는 4가지 카테고리로 나와 있고 실행력, 영향력, 대인관계 구축, 그리고 전략적 사고 이렇게 4가지 테마에서 이제 34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께 어떤 이 쭉 보시다 보면은 나는 좀 이게 내 강점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직접 해보시면은 내가 이런 강점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서 교수님들께 어떤 강점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것이 이제 저는 이제 감염관리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팀원들 각각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팀원은 저희 파트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고 문서를 아카이빙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데 이제 그래서 저희 코로나 상황실에 계속 매일매일 레포트를 해주시는 분이 저희 파트장님이거든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팀원 같은 경우는 CCTV를 이제 담당해서 노출이 있을 때 누가 노출됐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팀원들이 있었는데, 관찰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일을 이제 계속 맡겼고요. 또 어떤 팀원 같은 경우는 되게 침착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팀원이 있는데, 이제 그 팀원은 어떤 그 민원을 받더라도 그 팀원과 얘기를 하면은 그 민원인의 화가 풀리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팀원들이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저의 그 상위 테마 중에 하나가 개별화 테마였고 개별화 테마는 이제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에 흥미를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재능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게 별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의 재능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이런 점을 어떻게 더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책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극대화시킬지에 대해서 행동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동을 할 때 뭐 사람들의 재능을 확인하고 격려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항상 강점이 너무 강하다 보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뭐 너무 리더십이 강하다 보면 뭐 아랫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것처럼 항상 이제 맹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맹점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실생활에서 조금 적용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강점이 이제 나에게 조금 있었는지와 또 어떤 강점이 내가 예상하는 강점이었고 또 어떤 것들은 조금 의외의 강점이었는지 같은 거를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걸 한번 해봤었는데요. 해보니까 사실 저도 하고 나서 이런 게 내가 강점인가 하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긴 드는데 저는 다섯 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첫째는 이제 저는 개발의 테마,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고 테마, 세 번째는 공감 테마, 네 번째는 정리 테마. 저는 정리를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정리 테마, 그리고 다섯 번째가 화합 테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중에서 뭐 몇 가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오면서 아 이거는 내 장점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 테마 같은 경우는 이게 내 장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서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다섯 가지가 제 장점으로 나왔고 저도 이제 지금 그 발표하신 그 내용처럼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게 저는 단점을 잘 모르겠고요. 단점은 진짜 안 바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사람이 이제 잘 살려면 잘 산다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잘 살려면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그러니까 앰플리파이를 최대화로 시키고 단점은 아주 극소화시키는 그런 거를 잘 해야 잘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책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개발, 해고, 공감, 정리, 화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저랑 조금 비슷한 것이 몇 가지 있으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최한준 교수님께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주신 다음에 일찍 책이 빨리 읽히더라고요. 뭐 사례도 많고 그래서 읽히고 나서 검사를 하고 나서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사실 어제하고 오늘 리마인드에서 봤더니 반성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유는 너무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저는 저의 그 테마는 승부, 전략, 심사숙고, 배움, 책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저는 사실 적나라하게 나와서 제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는데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거를 끝장을 보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하는 성격이었고 조금 뭔가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하고 시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특이한 스트레스 상황을 조금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을수록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심장에도 뭐 하나 받고 뭐 이렇게 된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MBTI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또 들어요. MBTI도 제가 다시 리뷰를 또 혼자서 방금 전에 했거든요. 저는 ENTJ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나왔자면서 혼자 막 머리 쥐어뜯고 막 있는데 제가 다시 이 표를 보면서 보니까 제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 구축 레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 잘 지내야 되는 거를 조금 반성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도 이제 거의 50이 다 돼가는 꼰대가 돼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 주관이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30대의 저의 모습과 40대 초반, 40대 후반의 저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이 40대 후반에서 50대로 가는 이 선이 굉장히 사실은 사고가 되게 단단해지는 시기 같아요. 감정도 그렇고 이런 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많은 반성을 또 하긴 해줬던 그런 테스트였었습니다. 네, 대인공의 구축에 힘을 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실행력 테마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또 실행력 테마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가지신 테마가 저는 굉장히 부러운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부러운 테마를 가지고 계신 분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또 조직 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교수님께 협력을 많이 요청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 교수님께서 혹시 해보셨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행력 쪽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뭐 무슨 일을 하면 저는 항상 뭔가 성과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달리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10년간 이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뭔가를 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 그리고 집중, 그리고 환자들 다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요즘 이렇게 부작용 있고 그러면은 가능한 한 빨리 퇴원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볼 때마다 책임감이 느껴져가지고 회진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 그리고 저는 승부보다는 행동을 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뭔가를 이기고 막 이런 것보다는 내가 뭐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처음에 적응할 때도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 병원 수련부장 하면서 대인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공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 다른 분들을 공감하는 게 조금 부족해서 제가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유신혜 교수님 그이네개 중에 아까 제가 이제 말했던 그 다섯 가지 그 테마가 있는데, 나는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이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실행력, 영향력, 대인관계 구축, 전략적 사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책을 지금 반밖에 안 읽었어요. 뒤를 다못 읽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보니까는 제가 지금 그 테마 중에 이 대인관계 구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발, 화합, 허용, 이게 세 가지나 있어요. 이 카테고리 중에. 그러면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실행력 쪽이 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행력에는 정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난 정리도 또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럼 대인관계 구축을 잘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사실은. 대인관계 구축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내가 또내 스스로는 아 내가 사실은 실행력이 좀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영향력이나 전략적 사고는 하나 있으니까 영향력에서는 제로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나의 장점은 대인관계 구축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말이지. 먼저 이게 이제 다섯 가지 테마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페이를 더 하면은 10가지 테마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먼트를 하면은 34가지를 순서대로 쫙 보여주고요. 그래서 상위 10가지 테마를 보여주는 거에 아마 실행력과 영향력이 다 몰려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MBTI를 해봐도 MBTI 계속 변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스트렝스파인더는 사실은 잘안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가 좀막 있다 없다 할수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상위 탑 10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할뿐 많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정말 내 장점이냐라고 한다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잠재력이고, 이 잠재력을 내가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면 남들보다 훨씬 더 강점화 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나의 강점이다라가 아니라, 나는 사실 굉장히 스윗한 사람이었던 거죠, 부원장님.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대인관계를 잘할수 있는 사람이다. 부원장님 지금 디벨로퍼로서 굉장히 잘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잠재력이 있고, 나도 모르게 다 이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기록 교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아, 예,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외래가 너무 늦게 끝나서 했는데, 저는 사실 부원장님 말씀부터 들었는데요. 저는 너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사실 좀 점쟁이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디벨로퍼고, 또 제가 하모니를 좋아하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누가 튀는 것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제 친구들한테도 좀 해보라고 같은 원장들한테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유신혜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자기가 원하는 장점이랑 또어 내가 모르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점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스트렝스만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섯 개는 뭐였어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제가 디벨로퍼는 확실히 너무 잘 맞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놀랬던 게 제가 이렇게 공정성이나 하모니 이렇게 한 사람이 너무 나서거나 떨어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벨로퍼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성장을 이렇게 잘 도와주지만 거기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도 가끔은 내가 1등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거, 너무 좀 놀라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제 친구들이 아유, 넌 그래서 교수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지금 기록 교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장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장점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아마 이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본문을 보다 보면 이게 사실은 탤런트 스트렝스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탤런트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스트렝스, 그러니까 강점으로 만들기 위한 그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이제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붙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벨로퍼랑 하모니는 부원장님하고 똑같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 그게 의외예요. 내가 디벨로퍼, 하모니, 그다음에 공감 뭐 이런데 공감은 제가 사실은 글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는 분야이긴 하거든요. 공감하려고 되게 노력을 사실은 그뭐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디벨로퍼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그나 뒤에 읽어보질 않아서 그런데 이 컨텍스트라는 건 뭡니까? 이 회고라는 거는. 회고 테마가 특히 강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들은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현재를 이해합니다. 이거 너무 과거 지향적인 것처럼 들려서 딱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읽게 되더라고요. 김소영 실장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사실 어떤 건지 저 하나하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나온 거 말씀드리면 일단 실행력에 있어서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성취, 체계, 집중 이렇게 나왔고요. 영향력은 하나도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은 많이 미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화합 나왔고요. 전략적 사고에서 이제 회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회고, 과거에 집착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역사책 좀 좋아하고 뭐 이런 문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직 깊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랑 좀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또 역사책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집에 혼자 방에서 뭐 이렇게 일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오늘 여기 이 저기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이 대인관계 구축에 굉장히 많은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감, 뭐 화합, 그다음에 디벨로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실행력도 제가 아까도 최한준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체계나 뭐 이런 걸꼭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되게 하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부럽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이제 다시 읽어보고 저희 팀원들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팀원들하고도 다시 얘기해서 서로의 강점을 이해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팀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감염관리실도 더 어떻게 시너지를 내볼 수 있을까 하고 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책을 우리 유신혜 교수님이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번 지금까지 한 반 정도 읽긴 읽었는데 아주 다 이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근데 사실 장점, 이 나와 있는 장점 중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서 아, 그런데 아, 그게 내 장점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개발해 나가면,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면 내가 좀 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신 유신혜 교수님 감사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다 읽어보도록 하겠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형설의 서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